더 정성스럽게 이제 외로이 내 맘을 그려요. 너만 한 방울도 보여선 안 되겠죠.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미소로 날 떠나요. 유튜브에 뭘 올리지? 바로 업로드를 하시는구나. 아, 이게 뭐 편집 이런 거 없나 봐요. 아, 날 것이구나. 그치, 조회수가 중요하니까요. 이거 조회수가 많이 날 것 같은데, 아무래도. 이걸로 올려야 되겠다. 아, 좋다. 아, 궁금하다. 무슨 영상인데요? 어? 400. 오, 많이 부네. 야, 근데 너 뭐 언제까지 계속 응? 계속 집에만 있을 거야? 응? 아무리 봐도 10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건 10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? 아, 10년 동안 일을 안 하셨어? 10년 동안 일을 안 했어요? 아, 다은이 키우면서 일을 전혀 안 하셨군요. 일을 10년 정도 못 했어요. 왜냐면 애기 낳고 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. 저게 더 문제네. 젊은 사람이 일을 해야지. 약이 먹는 게 많아. 여기 있잖아, 이게. 봐봐, 여기. 이렇게. 그러고 나, 여기, 야, 그거. 아유. 기다려봐. 아, 맞다. 네, 먹어야 돼, 이거 봐. 아우, 아구 답답해. 엄청 많은데, 약이. 우와! 뭐야? 저 뭐야? 뭐야, 이게 한 번에 먹는 약이에요? 고지혈약, 당뇨약, 간약, 혈액순환약, 임파선약, 불안장애약 이걸 먹고 있어요. 아이고야, 저렇게 많이 먹어 한 번에? 저게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 집에서 뭐 먹고 눕고 이러면 정말 장담하는데 몇 달 그렇게 생활하라 그러면 저병 생겨요. 오히려 어느 정도 적당한 활동을 해야지 또 몸이 더 활력을 얻거든요. 움직여야지, 일도 하고. 아니 지금 약을 넣고 스무디로 넘기는 거야? 당이 때문에 저 스무디를 먹으면 어떡해요. 먹었다. 맛있겠다. 먹어볼까? 안 된다고, 저러면 원복식. 맛있냐? 진짜 당뇨 있는데 맛있어? 당뇨 있는데 맛있어? 달긴 달다. 아휴. 약을 먹으면 이게 막 땡기더라고요. 어쩔 수 없이. 행복해요, 저는. 아, 이거 어떻게 해요?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? 저렇게 하면 건강이 악화되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. 심지어 고지까지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? 나 미치겠네, 아주 진짜 오늘. 난 그래도 다이어트 하고 있어. 숨쉬기 운동 나도 한다, 그 복식호흡 같은 거는. 응? 오빠 진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. 여기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가볍게 운동을 해야 다이어트가 도움이 되지. 그러게 봐, 와, 진짜 오빠 말이 진짜 다 맞다. 먹고 자고 이래 버리면 운동이 안 돼, 그거는. 큰일 나겠다, 정말로, 우리. 어? 원복 씨.
에? 어휴, 내가 말하면 뭐 하겠냐? 네가 뭐 듣냐? 고지에도 못 갖고요. 먹지 말라 해도 먹고. 오빠니까 이제 당연히 말을 했나 싶어서 말을 하는 건데 안 들어주니까 그게 좀 제 입장에 답답해요.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올라버립니다. 집 청소 좀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. 응? 그 운동도 하고. 응? 응. 나 갈게. 응. 오빠 있어라. 오빠 잠깐 용돈 한 1만 원 아니면 2만 원 정도. 에? 용돈을 달라고? 아휴. 아 어떡해. 여기 있다. 이거 아껴 써야 돼. 응? 자. 아, 나는 안 쓰지. 자. 다녀 때 다 쓰지. 나는 안 써. 잘. 네 하여튼 건강 챙겨야 된다. 응. 알았냐? 응. 딸이네 딸이야. 빠이빠이. 동생한테 미안한 거야. 안쓰럽고 죄책감 때문에. 눕지 마. 안 돼. 초코빵에 스무디 어떻게 할 거야? 아휴. 저... 아유. 잠이 훅 오네. 잔소리 때문에. 와. 잔소리 때문에 잠이 온다고? 어? 어. 아. 네. 제발. 어, 드디어 나가는구나. 나가. 제발 좀 나가. 제발 나가. 에? 어? 뭐야? 뭘 닦는 거예요? 뭘로? 어디다 닦는 거예요? 수건 걸어 잤어. 수건 걸어 잤어. 아. 저기 또 화장품 꺼내겠지 뭐. 신기하다. 피부는 참 좋으십니다. 네? 저기 원복이 몇 살이지? 저요? 32이요. 32? 동안이네. 또 오와주네. 참 깜짝이야. 너무 애기처럼 생겨가지고. 일도 안 하는데 어딜 간 거예요? 아르바이트 하러 왔나? 어디지? 어, 뭐 삼각대 아니에요, 저거? 뭐 하는 거지? 어? 다현지 너 밤냥 갱 밤냥 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팔지 난 밤냥 갱 밤냥 갱이야 상다리가 부러지고 우리 손목 하나가 쓰러져 버려도 나라는 사람을 몰랐던 건 단지 너 밤냥 갱 밤냥 갱 아 노래를 좋아하나 봐요. 아무나 못하겠네, 반면기도 진짜로. 귀엽다. 해맑다, 해맑고. 진짜 잘 논다. 오빠한테 돈 받아서 여기 왔구나? 아, 용돈 다 쓰겠네. 어쩜 이렇게 하늘은 또 파란 거지 어쩜 이렇게 집회는 또 파란 거지 일부러 뭐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? 컨셉이신가요? 일부러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본인 실력인 것 같아요. 한 번도 못했던 말 어쩌면 다시 못할 바로 그만 나는요 오빠가 용가 아이고 이것도 녹음해봐야겠다. 녹음? 아 요새 녹음이 돼요? 아니 지금
비디오를 찍는데 지금. 아, 녹화하는 거야.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촬영하러 간 거예요. 유튜브를 해요? 거의 6, 7년 됐을 거예요. 당신을 만나야 하는 길. 다은이 잘하는 모습 찍어서 올리고 육아일기 이런 거.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꾸준히 하시네. 진짜 성실한 건 있구나, 저런 걸로. 그렇네요. 그렇대요. 그냥 일상생활. 그 노래도 이렇게 찍을 때도 있고, 아니면 놀러 가서 약간 브이로그식으로 좀 찍고 싶긴 해요. 지금이요? 지금 한 333명 정도 돼요. 아, 그래도 있네요. 조용히 내 마음을 들어요. 더 정성스럽게. 유튜브에 뭘 올리지? 바로 업로드를 하시는구나. 이게 뭐 편집 이런 거 없나 봐요. 아, 날 것이구나. 그치, 조회수가 중요하니까요. 이거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, 아무래도. 이걸로 올려야 되겠다. 아, 좋다. 아, 궁금하다. 무슨 영상인데요? 400. 오, 많이 보네. 아니,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. 내가 보기엔 우와가 아니, 우와 뭐야가 아니, 뭐야 이게? 완전 4차원 컨셉. 4차원. 왜냐면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상이 세련된 것도 아니고. 왜 올렸을까 궁금해지. 그래도 400 수나 나올 줄은 몰랐네. 그 신기하네요. 안녕. 오, 왔어. 누가 또 있어? 오빠. 아, 오빠가 소환됐고. 아유, 아. 정말. 오빠. 야, 너 아까 용돈 줬는데 뭐 그거 어디다 썼어? 그거 다은이, 저 다은이 뭐 먹을 거 사줬지. 아무도 안 썼어, 난. 다은이한테 다 썼어, 난. 우린 아는데, 코인 노래방 간 거. 아유, 됐다, 됐어. 이거 뷔페야? 뷔페까지 왔어. 그래도 삼촌이 조카한테 플렉스 하시네. 엄마, 나 친구랑 놀다 와도 돼? 응, 놀자. 알았어. 다원이 친구들 많아? 얘는 되게 사교성이 좋아. 친구들 많으면 좋지, 다원이한테는. 맞아. 근데 이제 다니가 막 이제 호기심 많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야. 엄마는 친구 있어? 물어보더라고. 혹시 친구가 없나? 그래서 나는 그냥 너무 충분해 이랬지. 많이 외로웠죠, 솔직히. 혼자인 기분이어가지고.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보육원에 산다 하면서 다 그냥 나를 그냥 멀리 하더라고요, 그냥. 근데 소외됐던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. 아씨, 냄새. 야, 나가서 먹어. 에휴, 왜 여기서 먹어? 친구들 진짜. 친구 없는 건 티네? 쟤 고아원 살잖아. 그러네. 안타깝다, 너 보육원에서 나올 때 받은 돈 있지 않냐? 에휴. 엄보가 나 너밖에 없어. 진짜 나쁜 놈.
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물론 가족은 생각했지만 가족한테는 막 말하기 싫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혼자이니까 그냥 힘들었어요 그냥. 너무 힘들었겠다. 나는 뭐 친구가 없어도 가족이 있으니까 그게 더 편해. 나는 다은이도 있고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게 충분해 나는. 그래서 나는 그냥 다 같이 사는 그런 그게 목적이야. 행복한 가족에 대한 로망이 얼마나 강하겠어요. 뭐 물론 너의 그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가 봤을 때는 살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. 뭔가 형편상 어려운가 봐요. 그게 이제 내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은 어려워. 지금 당장은 어렵고. 무슨 이유가 있어요?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게 아니야. 근데 이제 너는 이제 10년 동안 쉬었잖아. 너 모아둔 거 있냐? 모아둔 거 그거야. 보증금밖에 없지, 나는. 그게 다야? 응. 계약 기간이 언제지? 내년. 내년까지야? 응. 내년 2월, 뭐 4월 달까지야? 몰라, 하여튼 물어봐야지. 뭐. 어?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만 있고 구체적으로 뭐가 없으니까. 그 내가 그 장남인 거를 너도 알잖아. 이게 나 혼자도 뭐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와중에 오빠 어깨가 너무 무겁다. 그때 언니 아팠을 때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거죠. 뭐 나는 나지만 뭐 너는 어찌됐든 미래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. 그치.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지금 나도 알아보중이지 뭐. 알아봐야지. 알아봐야지. 이 말로 가는 건 나도 다 해.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거는. 쉽게 생각하면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. 동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. 진짜 실전도 했으면 좋겠고.